여행자 페이몬. 키니치, 여기서 다 보네. 안 그래도 너한테 가볼까 했었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희 트리니다드 장로의 초청을 받았지? 아, 그 회고의 밤 말이야. 장로도 원래는 널 초청하려고 했대. 근데 그게 뭐랄까. 긴장할 거 없어. 난 중요한 일을 알려주러 온 거야. 그 사람은 진짜 목적을 숨기고 있을지도 몰라. 그자는 산악 문제를 영구히 해결하려고 하거든. 영구히 해결한다고? 앞으로 회고의 밤을 안 연다는 거야? 맞아. 너희 손을 빌려 산악을 밤의 신의 나라로 돌려보내려는 거지. 밤의 신을 나라로 돌려보낸다니? 산악을 죽이겠다는 뜻이야. 잠깐, 잠깐만! 너무 단도직입적이라 잘 믿겨지지가 않아. 그게 진짜야? 돌려 말해주길 바라는 거야? 혹시 어쩌면 아마도 장로는 너희가 산악을 죽여주길 바라고 있는지도 몰라. 세상에! 산악은 너희의 살아있는 영광이라며! 영광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그래, 산악은 우리의 살아있는 영광이야. 하지만 그 영광엔 대가도 따르고 있어. 게다가 희생된 건 난나가 처음이 아니야. 난나 뒤에도 피해자는 더 있었을 거야. 그치만 그렇다고 산왕을 죽인다니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산왕 몸의 심연 오염은 평범한 재해와 달라. 수백 년 동안 사악하님에 잠식된 육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연화됐어. 심연의 힘은 그를 광기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그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 한마디로 그 힘을 완전히 제거하면 산왕은 영원히 잠든다는 거야. 지금까지의 의식은 심연의 힘을 절반 정도만 걷어냈어. 죽지도 깨지도 않는 균형을 이뤘다고 볼 수 있지. 장로한테 그 힘을 얼마나 없애야 하는지는 아직 못 들었어. 오늘 자세히 얘기해준다고 했는데. 그럼 곧 알게 될 거야. 장로가 정말 산왕을 죽이고 싶어하면 우린 어떻게 해야 돼? 너희에겐 다소 충격적인 정보겠지만 일단 모른 척 해줘. 이따 트리니다드 장로와 이야기를 마치면 족장님 쪽으로 와줄래? 너희랑 거래를 하고 싶어. 거래? 꽤 괜찮은 가격을 제시할 생각이야. 너희도 아직 궁금한 게 많을 테니 좋은 기회가 되겠지. 그럼 이따 보자. 왔구나, 이방인 전사. 휴식은 잘 취했어? 아, 그렇잖아. 다행이네. 이쪽도 순조로워. 족장님을 포함해 네 소문을 들어본 장로들이 대부분 널 인정하는 분위기더라. 말리포의 계승자가 의식을 죽어내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너무 낡은 사고방식이야. 시대에 맞춰 변해야지. 키니치도 올 생각이 없어 보이고. 맞아. 그럼 이제 의식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볼까? 어제는 불을 밝히는 의식을 알려줬었지? 그 다음엔 산왕을 정화해야 해. 성화를 사용하면 돼. 간단하지? 오랜 세월 의식을 치러와서 우린 이 작업에 익숙하거든. 너한테도 별로 어렵지 않을 거야. 중요한 건 성화로 최대한 많은 심연 에너지를 제거하는 거야. 그래야 산왕이 잠든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 그냥 잠든 상태만 유지하는 거 맞지? 맞아. 과거 의식에서는 불운반자가 심연 에너지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했어. 그래서 의식을 정기적으로 치러야만 했던 거지. 그치만 넌 심연에 관해서 경험이 많잖아. 어제 성화도 능숙하게 다뤘고 말이야. 너라면
산왕 체내에 있는 심연 에너지를 전부 제거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도 오랫동안 안심할 수 있겠지. 여행자! 이걸 듣고도 걱정 안 하는 걸 보니 자신감이 넘치는 모양이네. 이제 다른 건 없어. 의식은 사흘 뒤에 치러지니 그때 다시 와서 알려줄게. 시간 되면 부족을 구경해봐. 장로들도 널 더 많은 부족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더라. 겸사겸사 부족 사람들의 고민도 해결해주면 더할 나위 없고. 또 남의 골칫거리를 해결해달라고? 이거 추가 비용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냥 가볍게 제안하는 거야. 너 같은 영웅은 부족에서 더 높은 평판을 받아야 마땅하니까. 나도 이 며칠 동안 부족에 있을 거니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찾아오도록 해. 어서 키니치한테 가보자. 키니치 말이 맞는 것 같아. 왔구나. 키니치! 트리니다드 장로가! 너희 얼굴에 이미 다 써있어. 여행자랑 페이몬이구나. 너희를 제대로 맞이하지 못해 미안해. 족장인 내 실책이야. 안녕, 와이나 족장. 어제 트리니다드에게 소식을 듣고 키니치에게 너희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어. 키니치에게 상황은 들었을 테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난 너희가 회고의 밤 의식을 거행하는 건 찬성이야. 다만 부탁이 있어. 너희가 산왕의 안전을 지켜줬으면 해. 나무사리 아이들은 모두 부족 영웅의 전설을 듣고 자라 불을 훔친 유판키부터 심연에 싸우러 간 브루키나와 산왕까지 모두 우리에게 자부심과 신념을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역사지. 지금 산왕을 죽이는 건 우리의 정신을 죽이는 거나 다름없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밤의 신의 나라에서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을 거야. 난나의 일은 나도 안타깝고 그래서 트리니다들을 책망하진 않아. 다만 부족을 위해 산왕의 목숨을 노리는 일만큼은 용납 못해. 이건 나무사리의 근간이니까. 난 너희가 이 일을 신중히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글쎄, 이미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아직 별다른 방법은 보이진 않아. 그보다 이제 너희의 의향을 묻고 싶은데. 그치만 이렇게 놔두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건 알지만. 괜찮아, 같이 방법을 고민해보자. 고마워. 의식까지는 아직 사흘 더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잘 생각해줘. 맞다, 키니치 너 아까. 여행자 페이몬, 부족을 구경시켜줄게. 가면서 얘기도 좀 하자. 그래, 지금은 잠깐 머리를 식히는 것도 좋겠어. 키니치! 나 이제 왜 네가 트리니다드 장로를 거절했는지 알겠어! 넌 벌써부터 이게 골치 아픈 일이라는 걸 알았던 거지? 괜히 추가 비용 같은 핑계나 대고 이 앞잡해! 골치 아픈 건 맞지만 거짓 핑계를 댄 건 아냐. 이 일을 해결하는 데는 분명 추가적인 대가가 따를 테니까. 시도 중이야. 진짜? 뭔데? 빨리 말해줘! 페이몬, 전에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 맞아! 뭐였더라? 아주 그 녀석 말이야! 너무 무례해! 아주 성격에 문제가 좀 있긴 하지. 그래서 훈육해줄 선생님을 불렀어. 훈육? 그 녀석이 혼나는 장면이라니! 구미가 좀 당기는걸! 근데 전에 보니까 아주가 심연의 기운을 조사하는 것 같던데 혹시 이 일이랑 관련 있어? 그게 바로 내가 시도 중인 방법이야. 난 용사냥꾼이야. 가끔은 심연도 사냥하지. 전에 어떤 보라색 막연을 쫓다가 실수로 숨겨진 공간에 들어간 적이 있어.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고서야 그곳이 수계라는 걸 알게 됐지. 크고 작은 수계가 여럿 존재하며 보라색 막연이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도. 그래서? 만약 수계 하나를 찾아서 안을 완전히 토벌한 후 산왕을 그곳에 옮기면 산왕은 죽지도 않고
부족의 위협이 되지도 않을 거야. 뭐? 나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게 가능해? 물론 아직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아. 예를 들어 수계에 오래 머물면 사랑의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은 임시 방편이라도 해봐야 할 정도로 시급해. 부족 내부의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족장님은 어떻게든 사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셔. 알아! 족장은 사랑을 지킨다기보다 부족의 문화와 영광을 지키려는 거잖아. 맞아. 반면 트리니다드 장로는 현재와 미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타입이지. 그것도 이해해. 가족과 친구의 목숨을 대가로 과거의 영광을 지키는 건 결코 합리적이라고는 못할 일이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네. 이건 나중에 다시 생각할래. 근데 수계는 어디서 찾을 생각이야? 지금까진 늘 개들이 수계 균열에서 튀어나와서 우릴 덮쳤지. 우리가 먼저 쳐들어간 적은 없잖아. 짐작 가는 곳이 있어. 다른 방법이라도 있어? 아직 없긴 하지만 치면의 힘을 이용한다니 왠지 불길해서. 그건 사망을 그렇게 만든 힘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널 이해해주지 않을 거야. 정말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그게 대가인 거겠지. 세상 모든 일엔 값이 있어. 유판키님조차 불을 공짜로 훔치지는 못했잖아. 이번에 사랑이 갑자기 폭주하면서 부족 내부의 갈등도 더 심해졌어.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야. 알겠어. 근데 무슨 거래를 하자는 거야? 우린 심연의 힘은 잘 모르는데. 너흰 그냥 나한테 시간을 좀 벌어주면 돼. 나한테 이번 불 운반자가 되어달라고 하루에도 몇 명이나 찾아오거든. 난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데 기운 빼고 싶지 않아. 날 도와주면 나도 선물을 하나 줄게. 무슨 선물? 너희한테 섭섭하지 않은 선물일 거야. 지금처럼 부족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불 운반자가 생겼다는 걸 인식시키면 돼. 그럼 난 의식을 막기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피해 수계 소환 방법을 찾을 여유가 생기겠지. 그렇게 의식의 날에 산왕에게 새로운 거처를 만들어주는 거야. 말도 안 돼! 키니치! 너 모험정신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족장이랑 트리니다드 장로가 그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어떡하려고! 그럼 적어도 둘은 같은 편이 되겠지. 적은 나 하나뿐이고. 부족에 필요한 건 그들 같은 리더야. 나처럼 돈 받고 일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그럼 수락한 걸로 한다. 그래, 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떠오를지도 모르지. 어, 그럼 며칠간 부족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도와줘. 다들 새로운 불 운반자에게 푹 빠지게 될 거야. 건투를 빌게. 오늘은 나무사리 부족을 돌아보자. 키니치를 위해 이목을 끌어야지. 휴니, 너 어떻게 사나님을 괴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는 거 맞잖아. 난나도 당했고.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 병에 걸려서 심연에 오염되신 거라고. 어쨌든 지금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 아프신 분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장 그 말 취소해. 안 그러면 나 너랑 친구 안 해. 토바, 휴니, 너희 왜 그래? 효니가 사나님을 욕하잖아. 그분은 우리의 영웅이라고. 응, 몇백 년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젠 아니야. 흥, 어제는 그랬을지 몰라도 오늘은 아니야. 너? 그래, 아빠 말이 맞았어. 모든 건 변하니까 우린 앞을 바라보고 살아야 해. 오늘부터 우리는 그냥 어제의 친구야. 얘들아, 그만 싸워. 아, 그래, 좋은 소식이 있어. 여행자가 이번에 새로 불 운반자를 맡게 됐어. 멋진 의식을 완성해서 사망의 병을 치료해 줄 거야. 뭐? 정말?
가장 중요한 얘기가 그거였구나. 하긴 그날 언니들이 산을 오르는 모습은 키니치 오빠 못지 않았지. 근데 키니치 형은 어디 있는 거야? 그러게, 회고의 밤에 안 오는 건가? 우리가 데려올 순 있어. 그치만 너희 이런 일로 싸우고 있으면 키니치한테 엄청 혼날걸? 그건 안 돼. 아직 말도 못 해봤는데 첫 만남부터 혼날 순 없어. 나 토바랑 싸우려고 했던 거 아냐. 그냥 상황이 나쁘다고 한 것뿐인데 얘가 나랑 싸우려고 했어. 맞아! 친구가 아니면 토바가 아기용을 함께 찾아주러 나섰겠어? 알겠어. 언니들이랑 키니치 오빠를 봐서라도 그만할게. 토바, 사망님을 나쁘게 말해서 미안해. 아빠가 난나를 많이 그리워해. 나도 난나가 떠나서 너무 슬퍼. 나도 말이 너무 심했어. 누나들이랑 키니치 형 그리고 난나를 봐서라도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래, 이래야지. 그럼 둘이 화해한 거다. 응, 토바, 앞으로는 너 앞에서 사망님 욕 안 할게. 난 회고의 밤에 쓸 색깔 천 사서 아빠한테 가야 돼. 다음에 또 놀자. 다음에 또 봐, 토바. 언니들도. 알겠어. 그럼 나도 집에 가야겠다. 다음에 또 봐. 얘들아, 천천히 가! 둘이 화해했다고는 하지만 전만큼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네. 휴, 이번에 우리가 꼭 산악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일단 다른 곳도 둘러보러 가자. 어? 저쪽에서 뭐 하는 거지? 우리도 가보자! 여긴 뭐 하고 있는 거야? 회고의 밤에서 추는 제사의 춤을 연습하고 있어. 우와! 전문적인 춤도 있구나! 나도 배우고 싶어! 넌 못 춰? 어라? 그러고 보니 처음 보는 얼굴이네? 요즘 부족에 외부인은 안 오는 줄 알았는데? 응?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야, 회고의 밤 때문이지. 산왕님이 깨어나실지 몰라서 급하게 임시로 여는 거잖아. 이건 즐거운 축제가 아니야. 외부인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럼 이번 불 운반자도 외부인인 건 알아? 그 얘긴 들었어.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떤 사람일지 한번 보고 싶더라. 어디? 아, 설마 너야? 아, 이거 진짜 놀랍네. 이번엔 회고의 밤에 참가하지 않아서 새로운 불 운반자도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만날 줄이야. 오늘은 운이 좋은걸? 어? 넌 참석 안 해? 너도 이곳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럴 리가. 잘 봐. 어때? 꽤 멋지지? 몇 년 전 회고의 밤에선 내가 성화 기둥 아래서 춤을 췄어. 여자들이 엄청 보러 왔지. 우와, 진짜 대단해. 근데 왜 이제는 참가 안 하는 거야? 산왕님의 문제가 많이 심각해 보이더라고. 부족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얼마 전엔 장로님의 동료까지 사고를 당했잖아.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인데 위에선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지도 모르지. 며칠만 있으면 누가 한판 붙었다는 소식이 들릴지도 몰라. 그래서 난 그냥 밖에 돌아다니기나 하려고. 뭔가 좀 실망한 눈치네. 그럴 리가. 덕분에 다양한 곳을 누빌 기회가 생겼잖아. 나무사리 사나이는 언제나 앞을 향해 나아가지. 어딜 가든 난 이 신분을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가 용유물연구협회에 연락했는데
적당한 연구품 하나를 찾아오는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면 협회에 들어갈 수 있대. 용 유물 연구 협회? 못 들어봤어? 고대 용의 시대를 연구하는 애호가 협회야. 그 시대에 남겨진 유물에 특히 관심이 많지. 그러고 보니 너희 전임 불운반자의 용 동료가 그 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던데? 아주가 용 시대의 유물이라고? 어? 너희 키니치하고 아주를 아는구나. 그럼 이것도 알아? 둘은 어떤 신비한 유적에서 계약을 맺은 사이야. 협회 사람들 말로는 이런 계약엔 보통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고 해. 정말? 그야 모르지. 정말이라면 그걸 감당할 사람은 키니치 정도일 거야. 키니치는 계약이나 대가 같은 거엔 사리가 밝으니까 손해보는 계약을 하진 않겠지. 어,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밖에서 이상한 벽화를 봤어. 용 하나랑 사람 하나가 그려져 있었는데 어쩌면 용 시대에 어떤 계약 의식을 기록한 걸지도 몰라. 그것도 용의 유물로 쳐주려나? 그럼 물론이지. 그래서 원래는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협회에 제출하려고 했어. 근데 요즘 심연 오염이 심해져서 그쪽에 마물이 출몰한다더라.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아무래도 좀 기다리는 게 낫겠어. 어? 그러고 보니 너희한테서 고수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사진만 찍는 거면 어렵지 않겠네. 웬만한 마물은 여행자의 상대도 안 되고. 어? 설마 진짜로 도와줄 생각이야? 별것도 아닌가? 우린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많이 도와봤다고. 세상에, 진심이야? 너흰 어디서 솟아났니? 밤의 신의 나라의 회고의 불도 너희 같은 사람은 태우지 못할 거야. 당연하지. 그럼 사양 안 할게. 날 따라와. 바로 저기야. 마무리 점거한 저 페어. 티아고, 잠깐 피해 있어. 저 녀석들은 위험하니까 우리가 해결할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지. 위험했겠어. 저기 봐! 저거 맞지? 무슨 벽화 같은데? 고대 벽화는 보통 엄청 큰 벽에 가득 그려져 있지 않나? 이건 누가 쭈그려 앉아서 대충 그린 느낌이야. 그래도 내용은 맞아 보이네. 용 하나랑 사람 하나. 정말 이게 고대의 계약 의식인 걸까? 에이, 모르겠다. 일단 찍기나 하자. 도둑 맞았다고요? 펀치 형님, 저보다 더 심각하네요. 그건 내 노력의 산물이라고. 근데 그 망할 놈이 뺏어가 버렸어. 티아고, 네가 찍어달라는 사진 이거 맞아? 어디 보자. 맞아! 불의 신님이시여! 너희 정말 대단하구나! 폰츠 형님, 이쪽은 전에 말씀드린 새 불 운반자예요. 엄청 대단한 친구들이죠! 저기, 너희가 그 여행자랑 페이몬이지? 어? 서로 아는 사이예요? 아니, 초명 같은데? 아, 토바가 내 조카거든.
너희가 강하고 착하다고 얼마나 자랑하던지. 토바를 많이 도와주었다며 이번 회고의 밤에도 참여하고. 토바는 삼촌이었구나. 만나서 반가워 폰츠. 우리 여기서도 꽤 유명해진 것 같네. 맞아요 형님. 어찌나 착하고 친절한지 만나본 사람들마다 칭찬 일색이에요. 형님도 고민을 털어놔보세요. 혹시 도와줄지도 모르잖아요. 정말이야? 난 내 노력의 산물을 되찾고 싶어. 형님은 종족의 고대 이름 학자셔. 유팡키의 회고의 불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지. 몇 시간 전에 보물 사냥단한테 뺏겼지만. 난 이 책에 몇 년을 투자했어. 안 가본 유적이 없고 안 만나본 영웅 후손이 없지. 말리포라는 이름에 대한 각 마을의 해석도 다섯 가지나 넘게 기록해놨다고. 그야말로 명작이지, 명작.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모든 게 끝났어. 그 망할 놈이 내가 소재를 찾으러 나간 틈에 짐을 훔쳐간 거야. 내 작품이 그 안에 있는데. 그렇게 폰츠 형님의 영혼도 그 책과 함께 날아갔어. 그래서 이렇게 귀신처럼 여기를 떠돌고 계신 거지. 부족의 귀한 손님들, 토바랑 티아고를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제가 그랬죠 형님. 이 둘을 만난 건 행운이라고요. 놈이 아직 거기 있을진 모르겠지만 내가 그리로 안내할게. 야! 이 망할 놈아! 당장 내 물건 돌려줘! 거지 늑다리 또 너야? 보기만 해도 짜증나네. 그 엉덩이를 나무 구멍에 쑤셔 넣어줄까 보다. 에? 초력자를 데려왔나 보지? 좋아!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한번 보자고! 간다! 밤의 신의 진흙 뿌리기! 저 녀석 도망간다! 괜찮아! 빨리 쫓아가자! 용사님, 영웅님, 국왕님, 신님! 그만 쫓아오세요! 저는 못 뛰겠어요! 겨로분이 찾는 물건은 이미 여기에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버려서. 버렸다고? 저 늑다리 거지의 가방엔 모라 한 푼은커녕 낡은 책이랑 펜, 냄새나는 옷만 있었다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전부 버렸어요. 반나절을 헛수고한 셈이라. 너 거짓말은 아니지? 어디에 버렸는데? 아까 거기에요. 불의신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거짓말이면 제 재산이 전부 회고의 불에 타버려도 좋아요.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 어쩌지? 거짓말 같진 않은데. 그래, 누가 안 주워갔어야 할 텐데. 그럼 정말 찾을 길이 없을 거야. 위칠틀란에서 회고의 불은 영웅의 상징이지만 한편으론 불행한 숙명을 의미하기도 한다. 과거 회고의 불을 가졌던 자들이 모두 이것을 증명했다. 그들의 운명은 모두 비정상적인 결말을 맞이했다. 마치 어떤 초연한 힘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며 대가를 요구하는 듯했다. 감히 회고의 불에 대고 평생 아무 잘못도 범하지 않겠다 맹세하지 않는 이상 유팡키의 회고의 불이라. 고대 이름을 다룬 훌륭한 명작이군. 길에서 이런 걸 주울 줄이야. 어디 보자, 작가는 폰츠라. 지혜로운 이름이군. 그만 좀 읽어라, 이 천박한 책벌레야! 위대한 이 몸은 그 소음을 더는 못 참겠다! 이 연구가치로 충만한 역사 기록에 아무 흥미를 못 느끼는 거야? 흑기시네! 흥미는 개뿔!
이 책은 충격적인 추론을 제시하고 있어. 말리포라는 고대 이름을 가진 자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지. 설마 이게 대가 자체의 대가인가? 뭐라고? 케네치가 비참하게 죽는다는 거냐? 드디어 그 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건가? 어서 이 위대한 고호의 아주님께 고하라! 그날이 언제라고? 야, 넌 정말 교화가 불가능한 악당이구나. 널 보고 있으면 차라리 우리 심연 교단이 눈처럼 순수해 보일 정도야. 이 거만한 구더기가 감히 위대한 구훌 아주를 뭐랑 비교하는 거냐? 정말 그날이 오면 너희의 파멸도 머지않을 것이다. 파멸? 내가 일찍이 수많은 역사책을 읽으며 알게 된 진리가 하나 있어. 모든 문명은 시간의 발걸음 아래 폐허가 돼. 오래된 왕국도 드높은 하늘의 신좌도 세상 밖의 비옥한 땅도 예외는 없지. 하지만 그 폐허에서 피어오른 먼지는 시간의 꼭대기에 맴돌아. 그게 바로 문명의 정신이지. 위대한 쿠훌 아지오, 너 역시 이런 고대 시대의 잔재야. 난 널 관찰하기 위해 적지 않은 대가를 치렀어. 자, 그럼 이제 네 몸에 그 시대에 어떤 말 한마디가 남겨졌는지 봐볼까? 미안해, 폰츠. 결국 작품을 못 찾았어. 아, 내 노력이 이대로 물거품이 되는 건가? 폰츠 형님,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어차피 다 직접 쓰신 거니까 책이 없어도 머릿속에 내용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회구의 밤 전까지 완성하려고 한 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야. 하지만 이젠 확신은 없지만 적어도 참고는 될 거야. 정말? 폰츠, 무슨 방법인데? 난 말리포의 힘이 관건이라고 생각해. 형님, 고대 이름에 힘이 없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뭐, 정신적인 힘은 빼고요. 그렇지만 말리포는 달라. 그 이름은 초대 불의신의 시대에서 유래됐으니까 스발랑케님의 힘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역시 엉뚱하시네요, 형님. 대여섯 살 때나 믿던 이야기를 아직도 믿고 있다니. 헛소리 아니야. 증거도 있다고. 무슨 증거요? 산왕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 다들 그게 심연의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야. 무엇보다 영웅 부르키나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말리포의 힘을 소환한 게 그 증거지. 못 믿겠으면 생각해봐. 심연의 힘에 오염됐는데 오히려 수명이 늘어났다. 이게 과연 일반적인 현상일까? 여행자, 완전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나 갑자기 추추. 즉, 말리포란 어떤 신비로운 대가 귀환 의식을 의미한다는 게 내 결론이야. 초대 불의 신님에게서 유래된 그것은 대연맹 시대의 멸망과 함께 밤의 신의 나라에 묻힌 후 고대 이름을 가진 자의 소환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저기, 혼치 형님, 거기까지 하시죠.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아, 미안. 원래는 연구 자료를 가지고 키니치를 찾아가려고 했어. 키니치가 이번 회고의 밤에 참가하길 바랬거든. 당신은 자신의 상상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상상을 지어낸 것 같은데요. 키니치! 여긴 어쩐 일이야? 준비가 대충 끝나서 얘기 좀 하러 왔어. 지금 잠깐 괜찮아? 키니치, 구체적인 방법은 나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꼭 회고의 밤에 참가해줘. 폰츠가 회고의 불을 연구해봤는데 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할 테니 걱정 마세요. 우린 이만 가자. 여기서 얘기하자. 그래서 내일 너희랑 같이 시도해보고 싶어. 그 뒤엔 바로 회고의 밤이니까. 폰츠의 제안은 고려 안 하는 거야?
어차피 구체적인 방법은 모른다며 지금 우리한텐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해. 단계별로 뭘 할지 명확한 방법 말이야. 내 착각인가? 너 그 녀석의 말을 꽤 믿는 것 같은데? 대답은 일단 보류할게. 500년 전의 전쟁에 대해 아는 게 하나 있거든. 부르키나는 시면 때문이 아닌 이성을 잃은 산왕의 손에 죽었어. 게다가 그는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피와 힘을 산왕에게 넘겼지. 산왕처럼 강력한 존재가 부족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고 단순히 우정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 이런 희생이 회고의 불을 불러왔다면, 혹은 그게 바로 회고의 불의 힘의 발현이라면 난 받아들일 수 있어. 키니치, 왜 맨날 이런 엄청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야? 이건 내가 여러 의식에서 사람과 접촉하면서 그의 혼란스러운 의식을 통해 조금씩 알게 된 거야. 너희가 트리니다드 장로에게 들은 이야기는 약간 미화됐다고 할 수 있지. 산왕의 의식 속엔 혼란 외에 고통과 수치도 있었어. 거기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것 같았고. 뭐? 그럼 어떡하지? 해방시켜줘야 하나? 아니, 당연히 보금자리를 옮겨줘야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게 유일한 해답이니까. 산왕은 부족의 영웅이자 자랑스러운 정신적 지주야. 이 우상은 결코 쓰러져선 안 돼. 하지만 여러 비극을 야기한 것도 사실이니 더는 반복되지 않게 막아야지. 골치 아파. 앞으로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일 보자. 내가 적당한 장소를 찾아놨어. 왔구나. 시간 맞춰왔네. 아이고, 이건 내 시중에 못된 친구들 아니야? 저번에 무리가 마음에 걸려서 다시 공양하러 왔나 보지? 어쩔 수 없군. 자, 내 발등에 입맞추거라. 위대하고 신성한 용 구흘라주가 너희의 참배를 허락하마. 키니치, 선생님을 붙여줬다고 하지 않았어? 전혀 교육이 안 됐는데? 에이, 위대한 이 몸을 교육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아무도! 페이몬처럼 상냥한 파트너를 안 만나봐서 그런가 봐. 지금 나 칭찬한 거야?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 네, 이놈 키니치! 감히 위대하고 신성한 용쿠훌 아주님을 침 한 방울이면 익사할 작은 개미와 비교하는 거냐! 네가 죽으면 네 몸에 마음껏 유린할 테다! 네 모든 계획을 망치고 네 명예를 더럽히고! 돈디! 여행자, 페이몬. 슬슬 할 일을 하자. 수계가 열리면 저 녀석도 안에 며칠 던져놔도 돼.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어. 자, 이건 내가 거래로 손에 넣은 장치야. 원래는 미끼인데 시면 에너지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 이걸로 수계 사냥개가 공간을 찍고 나오게 유인한 후 처리하면 우리가 균열을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곧 알게 될 거야. 일단 시작하자. 왔군. 놈들에게 상처 입지 않도록 조심해. 엣! 엣! 장수! 모든 높은 잔을 내려볼지어다! 목표가 걸렸어! 고개를 숙여라! 이 장치, 내가 말했던 것보다도 더 괜찮지 않아? 결국 이 모습으로 나타난 건가?
거래가 끝났으니 우리 관계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난 위대한 쿠홀라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네 몸을 빼앗으러 왔어. 진부한 이야기지. 용사는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안타깝게도 시면 앞에 쓰러진다. 응? 너 엔조 아니야? 응? 너희가 왜 여기에 있지? 그니치, 이건 전에 한 말이랑 다르잖아. 여행자, 이게 내 선물이야. 시면 교단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었지. 저자가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이미 아는 사이였어? 겨우 그런 차가운 관계인 거야. 최소한 오랜만에 재회에 기뻐하며 서로 어이 오랜만이야 라고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소설을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아, 역시 세상 모든 건 변하고 과거에 머물 수 없구나. 안타까운 일이야. 그럼 나도 다시 인사할게. 이번엔 야마시타라고 불러줘. 야마시타? 너! 흉이랑 토바한테 이야기만 듣고 간 나쁜 아저씨가 너였구나! 이름은 표면적인 것일 뿐. 난 이미 너에게 나의 가장 깊은 본질을 보여줬어. 분명 그럴 거야. 뻔뻔하게 우리 앞에 나타난 걸 보면 흠씬 두들겨 맞고 싶은 게 틀림없어. 이번엔 됐어. 네가 마음에 드는 건 맞지만 넌 가끔 손이 너무 매워. 맞아! 이 일대의 심연제에도 네 짓이지? 산악 문제도 너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전에도 말했잖아. 전화만 쫓아다니는 녀석들과 달리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에 관심이 많다고. 나 같은 별종이 과거의 역사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것 외에 할 게 뭐가 있겠어? 나도 조사해봤지만 정말 우연히 지나가던 것뿐이었어. 최근 사건이랑은 관련 없더라. 그래서 거래를 한 거야. 저자는 내게 수계를 소환할 방법을 알려줬고 나는 잠시 역사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줬지. 이제 거래는 끝났어. 케니치가 날 너희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것처럼 나도 케니치의 몸을 빼앗을 생각이야. 그러면 위대한 쿠홀라주를 연구할 시간도 늘어날 테니까. 근데 하필 여기서 너희를 마주치다니 운도 없지.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러서 회고의 불의 대가를 치르는 건가? 아, 그런 것까지 포함이? 그럼 생각 좀 해볼게. 아주, 넌 나쁜 놈 중에서도 제일 나쁜 놈이야. 심연교단과 손잡고 키니치를 배신하다니. 내 사전에 배신이란 없다. 존귀하고 신성한 이 몸은 애초에 누구의 동료도 아니니까. 걱정 마, 내가 미끼가 되려고 한 거야. 그랬더니 왜 심연교단 같은 쓸모없는 것만 낚이고 말이야. 하찮은 시종의 상대도 안 되는 녀석이라니 괜히 소음에만 시달렸어. 엔조? 아주의 교육에 아무 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됐으면 시면 교단이 아니라 시면 교육단이었겠지. 괴물 교육단이겠지. 키니치, 저 쓸모없는 자식은 그냥 해치워버려라. 여행자? 역시 이러니까 다들 널 좋아하는 거야. 그래도 이 사무원을 너무 얕보지는 마. 싸워서 이기진 못하겠지만 도망치는 거라면 앉을 자신이 있거든. 내가 물러가는 모습 잘 기억해둬. 그리고 다음에 볼 땐 날 좀 더 존중해줬으면 좋겠네. 에이, 또 도망가버렸네. 안마가도 되겠어? 괜찮아. 지금은 저 녀석한테 신경 쓸 필요 없어. 게다가
빛도 많아 보이니까 그거나 갚게 두자. 그렇구나. 근데 좀 의외네. 키니치 네가 심연교단 사람이랑 거래할 줄은 몰랐어. 그 녀석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름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해. 심연교단이든 심연교육단이든 그 이름이 개인을 나타낼 순 없지. 같은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라도 막상 먹어보면 익은 정도가 제각각인 것처럼 말이야. 바람에 떨어진 과일도 잘 숙성시키면 훌륭한 술로 빚을 수 있어. 쓸모없는 존재란 없는 법이야. 확실히 엔조는 아직 덜 익었달까. 극악무도한 느낌은 아니긴 하지. 당연하지. 극악무도하다는 단어는 왜 위대한 구회 아주님께만 어울리는 것이다. 얜 대체 어떻게 된 녀석이야. 이렇게 못된 녀석은 정말 처음 봐. 걱정 마. 마른 철에도 아무것도 못해.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근데 있잖아, 그런 계약엔 무시무시한 대가가 따른다던데 진짜야? 아주가 대머리 독수리처럼 내 몸을 호시탐탐 노린다든지 말이야. 대머리 독수리라니! 난 지구지상한 용이자 열화의 나라의 지구한 영주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 얘긴 나중에 다시 하자. 돌아가서 푹 쉬어. 내일은 결전의 날이니까 500년 전의 전사를 위해 성화를 밝히고 오염을 없애야지. 그러게,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긴장되는걸.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엔 꼭 산왕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럼 다시 한번 건투를 빌게. 그래, 내일 보자. 오, 드디어 왔구나. 요 며칠 부족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고 들었어. 다들 입이 마르게 칭찬하더군. 소문을 들었는지 우리 새 부름반자를 만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청년들도 많아. 곧 의식에서 만날 수 있겠네. 우리도 빨리 산악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다들 이 일로 걱정이 많잖아? 그래, 슬슬 시간이 됐군. 준비됐으면 같이 의식 장소로 가자. 출발! 도착했군. 두 사람, 잘 왔어. 요 며칠간 수고해줬다고 들었어. 오늘 밤 일이 마무리되면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할게. 괜찮아. 이렇게 큰 장소를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우리까지 신경 안 써도 돼. 산왕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으면 어떤 대가도 기꺼이 치를 수 있어. 문제는 물론 해결해야지. 하지만 불길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야.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자고. 족장님, 그게 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한 걸음도 못 내딛은 지가 오래니까 그렇죠. 이번 회고의 밤만 해도 사람이 엄청 줄어든 거 안 보이십니까? 갑작스럽게 열려서 미처 못 돌아온 사람들도 많아. 그래도! 안녕, 여행자 페이몬. 키니치, 드디어 왔구나. 족장님, 장로님, 전인풀 운반자로서 여행자한테 알려줄 게 있어서요. 잠깐 데려갈게요. 그래, 최대한 빨리 끝내고 와줘. 바로 의식을 시작하게. 잠깐 저쪽으로 가자. 의식 순서에 대해서는 들었어? 트리니다드 장로가 말해주긴 했는데 뭐랬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역시 머리가 장식인 비행개미로군. 성화의 그 입 타기 싫으면 오늘은 얌전히 굴어. 채. 저기 성화 기둥 보이지? 먼저 불씨를 가지고 저 기둥들부터 밝혀야 해. 그 다음 사랑이 잠든 동굴로 들어가서 길을 따라 횃불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제단에 불을 붙이면 오늘 임무는 끝이야. 간단한 것 같은데? 순서는 간단하지만 주의할 게 있어. 절대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거나 앞쪽 불을 먼저 밝히고 들어와서는 안 돼. 끝까지 앞으로만 나아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선조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져 회고의 불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 여기에 순서를 간단히 기록해놨으니까 확인해봐. 키니치, 넌 이따 어떻게 할 거야?
나도 너희랑 같이 갈 거야. 너희가 성화재단에 불을 붙이면 수계를 소환하려고.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알겠어. 우리도 순서 명심해서 완벽하게 해낼게. 언제든지 네가 편할 때 시작해. 휴니랑 사람들도 온 것 같던데 시작하기 전에 긴장 풀 겸 얘기를 나눠도 좋고. 준비 다 되면 족장님한테 찾아가 봐. 연자 언니! 오늘 진짜 예쁘다! 사망이 더 이상 모두를 못 괴롭히게 해줄 거지? 그치? 믿고 있어. 여기서 응원할게. 이방인 전사, 여기까지 왔으니 더 해줄 말은 없어. 단 이것만 명심해. 최대한 많은 심연 에너지를 정화해야 산왕의 잠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여행자 누나, 드디어 왔구나. 내가 삼촌도 같이 데려왔어. 줄곧 고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의식을 주관하길 바랬지만 그렇다고 너희한테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야. 마음에 두지 말아줘. 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 말리포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고 있는데 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만 아닐까? 게다가 오늘은 처음으로 외지인이 주관하는 의식이니 새 작품에도 큰 영감이 될 것 같아. 오늘 밤의 의식을 잘 기록해둘게. 여행자 누나, 파이팅! 야, 내가 올 줄은 몰랐지? 혹시 엄청 놀란 거 아니야? 짐은 다 쌌는데 문득 네가 맞는 회고의 밤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와봤어. 아직 네가 찍어준 벽화에 대한 담례를 안 했잖아. 이따 의식이 시작되면 나도 여기서 춤추며 응원할게.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어떻게 준비는 다 됐어? 그럼 잘 부탁할게. 부디 내 당부를 잊지 말아줘. 불씨였던 어제도 타오르는 오늘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삶일지니. 나무사리들이여, 다시 한번 위칠틀란의 밤을 불태우자! 불씨를 가지러 가자. 제법 날쌔해. 시작이 좋군. 깔끔해. 잘했어. 힘내. 벌써 절반이나 지났어. 훌륭해. 이제 하나 남았어. 바로 앞이 마지막 성화 기둥이야. 조금만 더 힘내. 잘했어. 성화 기둥을 전부 밝혔어. 이제 협곡 아래로 내려가 산왕이 잠든 동굴로 가자.
닿았어. 이 앞이 바로 사랑이 잠든 곳이야. 지면의 기운이 짙어졌어. 먼저 오염부터 처리해야 해. 저게 마지막 성화재단이야. 먼저 주변의 횃불부터 밝히자. 마지막 성화재단에 불을 붙였어! 앞에 저게 잠들어 있는 사나이야? 맞아. 500년 전 고대 숭룡의 왕 콩가마토지. 아주 강한 존재야. 진짜 엄청 크네. 실수로라도 깨지 않게 조심해야겠어. 마침내 여기까지 왔구나. 예상을 뛰어넘는 솜씨였어.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의식이야. 여행자, 성화의 힘을 써서 산왕의 심연의 오염을 정화해줘. 이번엔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엄청난 심연의 힘이 어떻게 된 거지? 기니치, 지금 뭐 하는 거야? 수기의 균열! 족장님, 트리니다드 장로님, 이제부턴 위험할 수 있으니 뒤로 물러나세요. 대체 무슨 생각이야? 사냥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설마 수계 사냥개로 사냥을 죽이려는 거야? 당장 멈춰! 그건 절대로 안 돼! 어리석은 메뚜기 녀석들아! 저 대왕 메뚜기를 수계에 쑤셔 넣으려는 게 안 보이는 거냐? 그게 무슨... 족장님, 장로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산왕이 무사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확신은 없지만 자신은 있어요. 여행자, 잊었어? 산왕의 심연의 기운을 정화해주기로 했잖아! 좋아, 처음부터 짜고 친 거다 이거지? 이건 다 너희 때문이야! 트리니다드 장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산왕이 깨어나고 있어! 이러면 사람들이 위험해! 다들 여기서 벗어나세요! 빨려!
아무래도 더 큰 희생을 봐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군. 자, 산왕이여, 나를 다음 제물로 삼아라. 사람들이 아직 밖에 있어. 반드시 여기서 사랑을 막아야 해. 힘을 빌려줘. 사랑이 토해낸 열매를 조심해. 내가 그걸로 사랑을 상대할게. 바로 그거야! 별이여, 감기 마소서. 별을 가고. 흩어져라, 하! 퇴로 봉쇄! 불씨였던 어제도, 타오르는 오늘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삶이지. 부르키나, 내가 속죄하러 왔다. 서두르지 마. 우리가 행한 모든 건 불이 심판할 테니까. 만약 내가 뒤쳐져도 절대 뒤돌아보지 마. 지금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지역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 그게 치러야 할 대가야. 회고의 불의 계승자여, 이 육신의 자네로 더 많은 용서를 키워다오. 공가마토의 의지는 시면을 짓밟는 날까지 계속 나가리라! 휴, 어제는 정말 힘들었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족장한테 가서 물어보자! 여행자, 마침 잘 왔어. 좋은 소식이 있거든. 트리니다드가 위기를 넘겼어. 전신에 넓은 화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안전해. 정말 불행 중 다행이네. 근데 나무사리들은 원래 다 이렇게 과격해? 키니치도 그렇고 트리니다드도 그렇고, 이게 나무사리의 모험 정신인가? 앞길이 안개에 쌓여 있어도 나아가길 두려워하지 않을 뿐이야. 잘 있으니 걱정 마. 지금은 산왕의 상태를 살피러 갔어. 산왕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일어났거든. 어제 일 이후로 산왕의 몸에 투명한 껍질이 생겼어. 원리는 모르겠지만 심연의 힘을 차단할 수 있는 것 같아. 마치 피가 말라 생긴 딱지처럼 산왕의 몸에서 심연의 힘이 흘러나오거나 밖에서 심연의 힘이 스며들지 못하게 막고 있지. 우리도 이런 건 처음 봐. 부족 어르신께선 성화가 산왕을 불태워 생긴 산물이라더라. 나무가 타서 수치되는 것처럼 말이야. 일리 있는 추측이라 생각해.
우린 지금까지 산왕을 성화에 던져넣어 본 적이 없었거든. 심연의 힘을 차단할 수 있다니! 아무튼 좋은 일이네! 지금으로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 산왕의 심연의 힘이 안정되면 1년에 한 번씩 정화할 필요도 없으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사실 부족 청년들 사이엔 이미 어제 그 전무후무한 의식 이야기가 퍼지고 있어. 너랑 키니치가 정말로 수많은 전설에 나오는 그 거대하고 투명한 불꽃을 소환해냈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그 불꽃의 힘이 산왕을 구한 거지. 우와! 그럼 그게 회고의 불의 힘이었다는 거야? 나무사리의 족장인 내게도 회고의 불은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존재라 뭐라 답해줄 게 없네. 지금 산왕의 동굴에 가 있는 말리포의 주인이라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아, 키니치 말이구나. 지금 좀 어떠려나. 한번 찾아가 볼까? 이봐, 키니치! 아, 왔구나. 몸은 좀 어때? 어제는 고생 많았어. 고생한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네가 불 속으로 뛰어들 땐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 미안. 사랑이 성화에 불타 죽는 걸 두고 볼 순 없었어. 그래서 성화를 끄겠답시고 불원소력을 썼냐? 참나, 이 위대한 구회 아주님을 아주 웃겨 죽일 셈이로군. 성화엔 불의 신님의 힘이 조금 담겨 있었을 뿐이야. 난 그 힘에 맞설 생각이 없었고. 키니치, 설마 그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던 건 아니지? 마음의 준비? 그러니까 부르키나처럼 희생하려고 했냐고? 아니, 사랑이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대가랑 상관없이. 페이몬, 난 오히려 네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가 궁금한데. 그게 다들 그러더라고. 회고의 불의 힘이 사랑을 구했다고. 폰치의 추측대로라면 그건 일종의 대가 교환 의식이잖아? 그래서 난 네가 목숨으로 대가를 치를 생각이었나 했어. 너희도 그 얘기를 들었구나. 아쉽지만 나도 정확히는 몰라. 어제 같은 일은 나한테도 처음이었거든. 너도 모를 정도면 진짜 아무도 모르겠네. 다만 회고의 불의 힘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건 사랑이 직접 소환해낸 거라고 생각해. 사랑이? 뭐를 대가로 치를 수 있는데? 대가란 속죄하거나 보상하는 게 아니야. 무언가를 얻기 위해 먼저 치르는 거지. 목숨으로 목숨을 갚긴 쉽지만 고통을 짊어진 채 나아가긴 어려워. 사랑은 부르키나와 나무사리 부족을 위해 후자를 택했고 그게 사랑이 지불한 대가인 거야. 그렇구나. 그럼 사랑의 상태는 좀 어때? 걱정 안 해도 돼. 다만 우리가 녀석의 영지에 들어가면 전투태세를 우리를 맞이할 거야. 하지만 예전의 광기는 없어졌고 공격도 많이 누그러졌어. 어제 말한 것처럼 자신을 시련의 대상으로 정한 것 같아. 이젠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 흥! 위대하고 신성한 용 구홀 아주님이 단언하는데 그 대왕 메뚜기는 이미 영혼을 잃은 빈 껍데기다. 육신과 전투 본능은 심연의 기이한 힘으로 보존되었지만 영혼은 이미 500년의 세월 동안 달아 없어진 거지. 그치만 어제는 정신을 차렸었잖아. 그건 생애 마지막에 비춰진 어리석은 집념일 뿐이다. 인간의 말로 하자면 회광반주지. 뭐래,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선왕은 과거의 비극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거라고. 지금은 미래를 생각하느라 우리랑 말 섞을 겨를이 없는 거야. 적어도 부족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여행자, 너한텐 빚을 졌네. 맞아, 우리 위해 엔조를 잡아줬잖아. 그치만 아무 쓸모도 없었지. 너희가 손해본 장사야. 에이, 그건 그 녀석 문제지. 그리고 우린 친구잖아. 친구끼리 그런 거 따지지 말자고. 친구?
그럼 훨씬 더 값진 선물을 받는 셈이니 그냥 넘길 순 없어.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날 찾아온다고 약속해줘. 널 위해서라면 힘이 닿는 데까지 도울게. 아니, 그래서 결국 휴니만 슬픈 결말이 된 거야? 응, 다들 기뻐하는데 나만 슬퍼. 난나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왜 맨날 내 가족만 다치는 거야? 휴니, 너희 아빠는 괜찮으실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 토바, 넌 내 친구니까 네 앞에서 이게 전부 사랑 때문이라고 하긴 싫어. 뭐? 잠깐만 친구들, 안 싸운다고 약속하면 이 아저씨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그 못 믿겠다는 눈빛은 뭐야? 이 아저씨가 얼마 전에 회고의 불에 눈썹이 탈 뻔해서 빚을 갚으러 온 거라고. 됐다, 그냥 바로 얘기해 줄게. 아저씨가 나무사리의 특징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게? 뭔데? 익스트림 스포츠야. 응? 아저씨가 여기 온 첫날 하늘에서 떨어진 녀석과 부딪혔거든. 너희는 그걸 번지점프라고 한다며? 엄청 위험하지만 아저씨는 그 용기에 매료돼 버렸어. 그래서 그 애랑 친구가 되고 상처도 치료해줬지. 야마시타 아저씨는 친구한테 잘해주는 성격이구나. 그럼.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아저씨는 강한 적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친구와 헤어지고 말았어. 아저씨는 그 적에게 업신여겨지고 욕까지 먹었어. 남한테 선물로 넘겨지는 치욕까지 당할 뻔했지. 정말 참혹한 경험이었어. 왜 상처받는 건 항상 나일까? 아저씨도 이런 괴로운 생각에 빠졌었어. 하지만 결국 아저씨는 모든 걸 이겨내고 아픈 기억은 뒤로 한 채 친구와 재회했지. 그게 다야? 앞을 보고 살라는 말이지? 아저씨, 선생님은 못하겠다. 너무 뻔한 스토리야. 휴니, 넌 아주 똑똑하지만 아직 덜 똑똑해. 아저씨는 친구와 재회했는데 그 친구가 다 나아서 가족한테 가고 싶어 하더라. 그래서 너한테 그 친구를 보여줄까 해. 한번 뒤돌아볼래? 응, 또 그 수작이야? 이번엔 안 속아.